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하는데,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, 벤치프레스를 하겠습니다. 벤치프레스는 먼저 팔 운동하고, 팔꿈치, 손목, 가슴을 풀어준 다음에, 그 15회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운동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.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벤치프레스 시작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한 15회 정도 하고 왔거든요. 벤치프레스를. 근데, 어깨 넓이 정도 좀 넓게 발을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숨은 내릴 때 들이마시고 올릴 때 내뿜으면 됩니다.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다리를 발목을 꼬면은 더 좋아요. 왜냐면 팔 힘으로만 벤치프레스를 할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제가 다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. 참고하셔서 제가 잘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15번 다시 했는데요. 참고로 여러분, 운동할 때, 벤치프레스를 할 때, 들고서 내릴 때는 빨리 내려도 관계없어요. 그러니까 거꾸로 말했네. 내릴 때는 천천히, 올릴 때는 빨리. 내릴 때는 천천히, 올릴 때는 빨리 올리는 게 운동에 더 효과적입니다. 운동은 짧은 시간 동안 하더라도
효과적이야만 본인한테 득이 됩니다. 자,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